네,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애들이랑 같이 커피도 좀 먹고 느긋하게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어제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너무 아파요. 다들 기절했어. 그래가지고 일단 준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좋아요. 오늘 좀 여러분들 가면서 영상도 남기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네. 오 매워. 이게 드레싱인가? 너무 배불릅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여기는 빅카메라인가? 아무튼 여기 왔습니다. 애들 보는 거 구경하고 있어요. 천체만 환경도 있어. 대박이다. 아, 와봐. 봐봐. 신기하다. 라고 할 뻔. 아무것도 안 보여. 저희는 이제 커피 마시러 갈 거예요. 숙소 근처에 김민기가 봐둔 곳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가기로 한 카페입니다. 전혀 카페 같지 않죠?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입구에 보시면 바운드라는 카페고요. 계단 쪽 보시면 여기 메뉴판이랑 다 있습니다. 이거랑 이렇게 있고 쭉 올라가면 카페로 들어갈 수 있나 봐요.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맛있어. 한국ですか。旅行でトラベル。トラベル？旅行？トラベルで合ってます。トラベル？トラベル。トラベル。
파스포트. 아, 좀 갤러리 형식의 작은 카페네요. 그리고 좀 달달한 커피는 없다고 하셔가지고 참고하시고 여기 오시게 된다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민기는 아이스 라떼 시키고 기원이랑 정재는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22,000원 나왔습니다. 파운드 케이크를 시켰는데 여기에 베이컨이랑 뭐 들었다? 베이컨이랑 토마토. 베이컨이랑 토마토가 된 파운드 케이크이래요. 그리고 옆에 소금도 있어요. 찍어 먹으라고 하시네요. 잘 먹었습니다. 너무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 되시면 후쿠오카 오셔서 좀 뭔가 숨겨진 맛집 같은 느낌이니까 찾아서 가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갈 거예요. 여러분, 캐널시티 엄청 크죠? 이것저것 다 팔고 그 카페나 이런 것도 많고 옛날에 가봤는데 요즘은 또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서 필요한 것들 있으면 좀 사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캐널시티 안으로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왕프라 모델도 있어요. 여기 너무 오랜만에 온다.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고민입니다. 세일은 못 참지. 깨또다들. 아까 그 가방 샀어요. 3,900엔에서 세일해가지고 3,003엔 주고 샀습니다. 태블릿 PC 가방이 들고 있던 게 너무 무거워서 하나 사버렸습니다. 후쿠오카는 벌써 이렇게 다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로윈은 진즉 끝물이고 직원분들께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캐널시티 중간이고요. 원래 여기 중간에 분수 같은 거 엄청 나왔었는데 오늘은 안 나오네요. 여러분, 덕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반다이랑 이것저것 있는 공간으로 들어왔는데 피규어도 엄청 많고 굿즈도 엄청 많고 오락실도 있어요. 여기는 캐널시티 안에 아직 있고요. 귀칼이다. 여기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있고 귀멸의 칼날 있고 귀칼 블리치도 있다.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진격의 거인인가 이거? 그림체가 진격의 거인인데 아닌 것 같네요. 우와. 주술회전. 요즘 그렇게 일본에서 핫하다는 주술회전. 미친 거 아니고 저기였는데. 우와. 우와. 심지어 1세대 애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치고자 한번. 떨어지나. 대겐 어디감? 아 근데 너무 무겁다. 아 귀엽다 이거. 제니치가 진짜 귀여워. 아 귀여워 제니치 있는 거. 캐널시티에 슬슬 해질녘쯤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쁘죠? 나는 상관없어. 저희는 이제 모모치 해변으로 해질녘 노을 보러 갑니다. 버스 타보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예쁜 곳 있어서 사진 찍고 있어요. 뭔가 센과 치히로 거기 가지 않나요? 여관 입구.
사실 저는 봐도 잘 몰라요. 버스 요금이 구글에 보니까 240엔이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만 알고 있고, 애들이 가자는 대로 일단 저는 갈 거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같이 버스 기다리는 중. 여러분 저거 타고 가요. 모모치 해변. 시간이 좀 애매해서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바레 간바레 센파이, 간바레 간바레 센파이. 후쿠오카 타워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따란, 오마치 해변 바로 뒤에 있는 후쿠오카 타워입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길 뭔가 이제 그 일본 감성 나지 않나요? 여기 위로 보시면 후쿠오카 타워가 높게 있습니다. 변함이 없네요.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도 좋아요. 바다 쪽이라 그런가 바람 엄청 많이 부네요. 나쁘지 않을지도. 감사합니다. 타코야끼 먹으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후쿠오카 타워 올라가긴 하는데 타코야끼로 살짝 타코야끼입니다. 여러분 타코야끼 어때요? 8알 해서 600엔입니다. 맛있다. 뜨거. 미나상 후쿠오카 타워 데스. 저희는 이제 여기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요. 뭔가 어둡게 보이는 게 예쁘다, 그죠? 아니 건물이 투명해 보여요. 여기가 유리로 다 되어 있거든요. 타워 자체가 투명해 보여. 건물 중간중간이 투명색 같아요. 올라가 볼게요. 아, 그 저기 후쿠오카 저기 박물관에서 그 입장권을 갖고 있으면은 옆에 640엔으로 할인해 주는 거고, 그냥 가는 거면 800엔인 거. 좀 비싸다. 사올게. 엘리베이터 누나 계신다. 박기경씨랑 같이 봐주세요. 후쿠오카 타워는 도쿄 스카이트리 도쿄 타워 다음으로 세 번째 높이입니다. 일본에서요? 네 맞아요.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는 243m. 우에다랑 도쿄랑 그 다음이 세 번째. 네. 제일 무서운 그 높이.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미쳤다. 도코카라 도코 도코카라 사비사오 아콘데키타. 미친놈. 근데 좀 진짜 소름 끼친다.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여기 남산타워에 있는 그 사랑의 열쇠가 여기도 있어요. 어 뭐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후쿠오카 타워 구경 다 하고 이제 어디 갈지는 아직 정한 거는 아니고요. 뭐라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끼 마쇼 갑시다. 텐진역으로 갑시다. 후쿠오카의 밤거리 오늘도 걷습니다. 저희는 저희 밥 먹으러 왔고 자리가 없대요. 애들이 어떡하냐? 웨이팅 해야지. 아 그림 있는 곳이 되네. 메뉴판입니다. 나는 기린이 지방 있으면 그걸로 먹을래. 형 어떻게 해? 맥주? 이렇게 메뉴 그림 메뉴도 있습니다. 그림 메뉴도 있어서 약간 하나씩 달랐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뭐야? 팬케이크 같다. 줄임말이네. 아, 맛있다. 너무 시원해요. 맛있다. 저 야끼소바 이렇게 즉석해서 만든 거 처음 먹어봐요. 현지 야끼소바 진짜 처음 먹어본다. 짜장면 아닙니다. 데뷔 소스의 맛이. 어, 교자가 진짜 담백하다. 뭔가 맛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진짜 깔끔해. 아리가또 좋아했어. 오코노미야키 소스 하이. 아 하이 아리가또. 와 생각보다 짜진 않다 야키소바가. 이게 바로 철판 요리 3종 세트입니다. 와 어떻게 어제랑 이렇게 다르냐. 잘 먹겠습니다. 볶음밥도 시켰어요. 진짜 플레이가 집에 가서 캣뿌리 모자 써봐야겠다. 와 맛있겠다. 어우 뭐야 맛있게 잘한다. 여러분 이렇게 먹고 8,000엔 정도가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어요. 요리 6개 먹고 맥주 8잔 먹었는데 8,000엔 나왔어요. 저번 영상 보셨죠?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요. 꼭 여러분 꼭 한번 오세요. 아시겠죠?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이번에 와서 먹은 음식 중 제일 맛있었어요. 가성비도 좋고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너무 좋았다 이 말이야. 잘 먹었습니다. 빨리야 빨리. 시야 이슈. 오늘 진짜 매 순간이 너무 좋았고 맛있게 먹고 화장실도 빨리 갔다가 코스프레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여행 잘 했고 내일을 또 기대하면서 저희는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봬요. 안녕.